안녕하세요. 4월 24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시드기야 왕때 왕이 바벨론이 갈때그 수행한 스라야에게 주어 유브라데 강에 빠뜨리게 하죠.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바벨론 멸망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예언한 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에 투항할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비록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또는 계획하신 일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꼭 이루시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모세가 나를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묻죠. 그러자 출애굽기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내 주권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거야. 그리고 긍휼을 베풀 자에겐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또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사역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에 그리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벨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계획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땅에서 들리는 큰 파멸의 소리다. 멸망시킬 자들이 곧 들이닥쳐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악을 벌하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에게 반드시 보응하고 말겠다. 하나님은 결국 그 강해 보이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그 힘이 있어 보이던 그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키시며 그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이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으셨으면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또그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의 또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벨론보다 선한가? 나는 바벨론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벨론보다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쩔 때 때로는 내가 더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가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한 것을 꼭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 말씀에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부활을 저희가 다시 묵상해 보았는데 그것도 힘들게 또 아프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셨다. 무엇을 위해 기쁘셨을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그 악한 생각들, 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 계획들, 그 계획 앞에 기쁨으로 십자가에 참으셨다.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부터도 바벨론보다 더 악한 생각을 하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악에 또 빠져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그렇고 성님들도 그렇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구원과 그 회복을 그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결국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결국 너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하실 거야.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내면서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